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비오근이라고 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좀 개인적으로 좀 바쁘기도 했고요. 또 컴퓨터가 또좀 말썽을 좀 부리기도 해서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여러분, 예, 무탈 하시죠? 자, 현실 세계에서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보도 채널을 통해서 TV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은 마치 그 블록버스터의 한 장면처럼 폭파씬. 예, 폭파씬이 계속해서 TV에 나오대요. 참, 요즘 세상이 또 그런 구경을 TV 매체에서 계속 연이어서 보게 될 줄이야. 그 사람 그 앞니를 누가 알수 없네, 그렇죠? 사람 사는 세상이. 자, 뭐 그건 그렇고, 그러함에도 주식시장은 굉장히 아직 견조합니다. 자, 먼저 현재 그 주식시장의 좀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알테오젠, 위시에서 몇몇 종목 한번 쭉 찍어볼게요. 한주 마무리하면서. 자, 26만원 종가 찍으면서 최고가로 거의 마무리를 했네요. 자, 상장 이후 월봉상 만들어놨던 그 고점 라인 뭐한 2만 3천원에서 5천원 사이 그 구간을 잘 보시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상장 고점 라인이죠. 그렇죠. 월봉상 자기 상장 고점 라인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아무튼 그 라인 근처에서 지금 뭐 거길 봐도 되고 2만 3천원을 봐도 되고 뭐 대동소이합니다. 자, 아무튼 상장 이후 만들어놨던 고점 구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예, 그 구간에서의 몇 차례 점핑 이후, 예, 주가는 최저가의 어떤 그 매수 찬스를 뭐 두세 차례 만들고 나서, 예, 이렇게 날아, 예, 오늘 목요일이네요.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 예, 지금 제가 좀 정신이 없습니다. 금요일인 줄 알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하루 더 남았는데. 자, 아무튼 월요일, 그,부터 좀 정신이 없었고요. 자, 목요일인데, 알테오젠 26만원 찍겠습니다. 저 라인에 저렇게 날라가고요. 26만원, 예, 아름답네요. 주가 차트가 아름답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혼조세입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변동폭도 상당히 커지고, 오늘은 좀 그래도 보합권인데 조금, 예, 보합권에 가깝네. 그렇죠? 코스피 0.35 밀리고, 코스닥은 0.26이 올라 있습니다. 자, 역시 그 어떤 돈의 힘, 시중에 그렇게 부동자금이 많은가 봐요. 예, 갈 곳을 잃은 부동자금이 뭐 부동산으로 몰려가니까 또 그쪽을 또 쪼아서, 그렇죠, 대출금 회수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예? 쥐어짜고, 그렇죠. 그러면 그 거기서 나온 또 돈이 또 어디를 향할까요? 마땅히 갈 곳이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증시가 과연 코스피 3000 포인트 가느냐, 예, 코스닥은 뭐 1000을 넘어 1500 가느냐 모르겠네요. 예, 지금 같은 어떤 머니 게임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돈의 힘에 의해서 뭐 그런 일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또 대북 관계가 또 틀어지면서 여러 가지 또 예?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은 또 예, 등시에 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 시장의 대장주 가장 아름다운 알테오젠 26만원인데, 이거 어느덧 이제 30만원 다 됐죠? 예, 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물론 뭐 계속 올라가진 않습니다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만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주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메지온 17만 8천원, 검정색 좋고요. 시젠 약간 좀 천장을 그리는 듯한 모습이네. 그렇죠? 자, 약발 다 했나요?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 아직 이게 사태가 끝난 것 같진 않습니다만은, 뭐 영국 같은 유럽에서는 이제 뭐 덱사메타손인가요? 예,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왜 저기 그 스테로이드죠? 그죠? 스테로이드 치료제, 뭐 주사로도 맞잖아요. 그렇죠? 몸이 안 좋으면 동네 의원 같은 데 가면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놔주는 주사가 이런 스테로이드 비슷한 주사 아닙니까? 예, 그렇죠.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리거나 하면은, 예, 그렇게 알고 있는 연고로 형태로도 나오고요. 여러 제품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제제의 한 형태가, 환자 사망률을 급격하게 낮춘다는 보도가 있고, 실제로, 예, 널리 사용이 되고 있나 봐요. 특히 유럽 쪽에서. 자, 아무튼, 예, 좋은 치료제가 나와주길 바랍니다.
시젠이고요. 더존비존 112,000원, HLB 103,000원. 10만원대는 다 굿건이 지키고 있네요. LNC바이오 105,000원. 자, 셀트리온 제약이, 아, 136,400원. 와, 굉장합니다. 이 월봉이, 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참, 셀트리온 제약, 희대의 회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또 멀어지죠? 크로스 나죠? 이야, 이거 뭐 134,600원. 어디까지 가나요? 이제 아직도 5조가 안 되는데. 자, 굉장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주분들은요. 셀트리온 287,500원. 여전히, 예, 셀트리온도 좋으네. 그렇죠? 셀트리온 제약이 잘 나가서 셀트리온이 잘 나가는 겁니까? 물론 제 모양은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을 견인하고 있는 듯한, 먼저 달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네. 그렇죠? 자, 헬스케어도 좋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가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삼총사가 아마, 예, 얘도 뭐 같이 붙여넣죠. 이렇게 같은 패밀리니까. 아무튼, 아, 굉장합니다. 상단 채널 타네요. 얘는 N자형으로요. 그렇죠? 자기 고점 공략하러 갑니다. 좋고요. 동국제약 좋고, 예, 각도가 셀트리온 제약 못지않네요. 자, 그렇죠. 셀트리온 제약이 현재로서는 각도가 가장 가파르고, 물론 뭐 알테오젠 좋습니다만은,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쌩쌩한, 예, 파괴적인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의 월봉 차트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자, 이 각도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자, 동국제약도 그에 못지않게 고개를 들고 있고요. 자, 리동공업 좋습니다. 상단 채널 N자 뜨죠? 고영, 예, 아직은, 예, 수평선 그리고 있고요. 고영도 달리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자, 제넥신 87,500원. 이제 상단 채널 바짝 붙였는데, 약간 거기서 저항을 좀 느끼나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결국에는 저거 뚫고, 예, 달려야 하는 종목이 아닌가. 제넥신도 그렇게 한번 생각이 됩니다. 헬릭스미스, 아직 바닥 다지기. SK케미컬 많이 올라옵니다. 셀리버리 좋습니다. 셀리버리 슬금슬금 벌써 106,000원대입니다. 굉장히 강하죠. 셀리버리 좋고요. 자, 셀리버리 10만원 돌파했으니 얘도 올려야죠. 여기다가 10만원 이제 안착하는 수순이네. 그렇죠. 자, 보시다시피 벌써 이제 10만원대로 들어와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앞자리가 바뀌고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조만간 앞자리 바뀔까요? 아무튼 알테오젠 앞자리가 2로 바뀌었습니다. 조만간 3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죠. 자, 자릿수가 바뀌고 앞자리가 바뀐다. 굉장한 주가 상승인데요. 아무튼 엄청난 일이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안트로젠 72,400원, 생명선 돌파해서 상단 채널까지 지금 머리 바짝 붙여놨습니다. 자, 지금 반면에 조금 진단시약 관련주들은 조금 주춤합니다. 그렇죠? 자, 부광약품이 재료를 계속 가동하면서 41,000원대, 오늘도 8.87%를 종가로 찍어놨네요. 굉장하네요. 부광약품. 그렇죠? 제약주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 쪽에서 계속 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아, 예사롭지 않군요. 가격은 4만원대인데, 아, 얘도 뭐, 아이고, 이건 뭐, 굉장합니다. 지금, 말이 안 나올 정도네요. 좀 올려놓을게요. 부광약품이, 굉장한 재료를 가동하면서, 이야, 곧 10만원 찍을 것 같은데요. 부광약품. 과연, 자, 부광약품이 지금 4만원대 초반인데, 2조 6천억. 자, 과연 10만원 찍으러 가느냐? 오르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이 각도가요. 아, 이 굉장합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여기 하단 채널 뛰는 장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 상하단 이 그 머리와 발을 깔고 있는, 예, 생명선의 중간 지점이다. 그리고 여기 상단 채널 최고가량 25,000원대에서 완벽한 손바꿈 혹은, 예, 그렇죠, 물량 털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거대한 짝대기가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40,000원, 10만원대 터치하러 갈 것 같은데요. 예,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무슨 치료제, 그, 저기, 재료가 있나요? 예, 부강약품이요. 예, 덱사메타손. 관련주입니까? 부강약품도 모르겠네요. 자, 누가 이렇게 주가를 올리나요? 자, 아무튼 무슨 재료가 계속 가동이 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자, 부각약품 놀라운 예, 주가 상승을 보여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주분들요. 예, 굉장한, 뭐, 굉장한 내실 있는 회사죠. 자, 솔브레인 홀딩스라고 이름을 바꿨네요. ITM 반도체 68,000원 잘 나가고 있고요, 여전히요. 예, 그리고 알소프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알테오젠하고 알소프트를 같이 묶어서 RC 패밀리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RC 패밀리로. 제 영상에 보면 타이틀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알테오젠, 알소프트 먹으라고 한두 종목 더 같이 이렇게 타이틀 내놨는데, 얘는 가격이 만 원도 안 되죠? 예, 요거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몇 번. 예, 보세요. 지금요. 벌써 만 원대 근접했습니다. 생명선 뛸 때가 월봉상 2,500원. 그렇죠? 에, 자기 그 최고가 5,500원 돌파할 때가 2월달의 일인데, 그때부터 또 주가가 더 올라와서 8,400원 근처인데요. 예, 만 원 보러 갑니다. 만 원대 주식 되겠네요. 자릿수 바뀌겠네요. 알서포트. 자, 희대의 종목이다.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작품을 만들어냈을까요? 월봉을 한번 보시면, 이 거대한 바스켓인데, 평당가 4,000원 정도 보면은 누구한테 이 물량이 들어가 있느냐, 누가 이런 쇼를 연출하고 있나요? 평당가 4,000원 봤다 그러면, 그렇죠, 주도 매수 세력의 평당가를 그러면 뭐 거의 이제 뭐 아직은 뭐 100% 조금 더 수익 난 것에 불과합니다. 어디까지 보고 있나요? 10배 4만원 보고 있나요? 알서포트. 자, 시총이 4,469억. 자, 얼마 안 되네요, 아직도. 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가가 너무 낮아서 요 밑에 내려가 있는데, 얘도 좀 순위를 많이 올려야 됩니다. 알서포트도. 예, 이 정도 급으로. 주가는 낮지만, 그렇죠. 저쪽 그, 4차 산업 관련 섹터에 넣어놓고 있는, 상단에 넣어놓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메인으로 같이 여기다 올려놓고, 알테오젠하고 같이 봅니다. 아, 이게 참, 주가 차트 참, 굉장합니다. 알서포트. 보세요. 2,500원에서 8,400원까지 그냥 뭐 거의 직선이에요. 예. 굉장한 고속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앱클론. 11.14% 외국인 취득. 얘도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잡아야 되는 종목이 됐어요. 적극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됐죠. 이미 상단을 자기 최고가 상장 고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밑에 보시고요. 자, 좋습니다. 결국에는 얘도 55,000원에 누가 담았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요거죠, 요거. 요 물량이 누구 물량이냐. 누구한테 들어갔노? 외국인한테 많이 들어간 것 같네. 그렇죠? 예, 평당가 55,000원에 이 거대한 최고가를 그 머리로 놓고 봤을 적에 이 연이은 삼각형들 보이시죠? 이런 거, 예, 누군가에게는 들어갔다는 얘기죠. 개인은 아니다. 절대 개인은 아니죠. 자, 어떻습니까? 이중항체 관련 중가 앱클론이요. 그런가요? 아무튼 어서 좀 떠드는 것 같던데, 애널들이. 자, 예, 그러나 좋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5,700억 됐고요. 예, 칼티. 차세대 기술 부작용 줄인 그, 그렇죠, 항암제 칼티, 항체 신약 관련 기업이죠. 자, 예, 묘하게도 근데 지금 그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코스닥의 제약사. 자, 그래서 얘도 지금 기대가 되는군요. 79,600원. 예, 쭉 올려놓을게요. 10만원 다 돼갑니다. 얘도 여기다 올려놓고. 좋죠, 앱클론도요. 자, 그렇습니다. 뭐 늘상 봐왔던 그 차트 우량주들, 그리고 후발로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돼 있는 종목들. 아이고, 예, SNS텍도 보세요. 32,450원. 자, 전체 시장의 어떤 그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뭐 대형주급, 뭐 중형주급 저마다 대표 선수들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이렇게 눈여겨 봤던 종목들 가운데서는 현재로서는 차트가 가장 아름다운 종목 중에 하나. SNS텍이죠. SNS텍. 자, 32,000원이에요. 얘도 기어이 10만원 가나요? 지금 뭐, 줄기차게 올라왔습니다.
2,500원부터 예, 저가 2,500원, 3,000원부터 지금 10배 이상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자, AD 테크놀로지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그렇죠? 넷패스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좋은가요? 예, 넷패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메인 카테고리 종목들 쭉 찍어봤습니다. 뭐 오늘의 주인공은 알테오젠과 알서포트, RC 패밀리들입니다. 앱클론도 심상치 않고요. 네, 부강약품, 네, 알테오젠, 부강약품, 알서포트. 네, 그렇죠. 오늘 동국지역 위시에서 이런 종목들 늘상 제가 쭉 찍어드렸고. 그렇죠. 재무제표도 굉장히 뭐 좋습니다. 동국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웬떡이 하고 담아야 되는. 나는 차트는 안 보고 숫자만 보고 투자하겠다. 메리츠 그 투자, 그렇죠. 대표 존 리 대표의 투자 방식이죠. 그렇죠. 옛날에 그 경험담 이게 유튜브에 보면 쭉 나오시더구만. 유튜브 많이 하시더구만요. 요새는 인기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셨대요. 구독자도 많아지시고 좋은 현상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정통파, 그렇죠. 미국의 어떤 그 유대계 자본이 움직이는 그 거대한 회사에서 몸을 담았던 정통파. 어떻게 보면 정통파 투수죠. 예전에 박찬호처럼 정통파 투자회사의 어떤 그 금융맨의 그렇죠 정통 투자 지식을 공짜로 유튜브 같은 데서 볼 수 있다는 건 참 얼마나 행복한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현상이죠. 저는 그분 굉장히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틀린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 개인들이.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말은 다 맞는 말 같습니다. 아무튼 그분 경험담 가운데 그 유튜브 내용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그 들어갔던 회사에서 신규 진입 그 직원들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뭐냐 이제 차트 보고 투자하는 거죠. 차트 플레이죠. 차트 플레이. 그래서 차트 보지 말고 수치만 공부를 해서 저평가돼 있는 그렇죠. 뭐 CEO가 저평가돼 있건 회사 역량이 저평가돼 있건 주가가 저평가돼 있건 아무튼 저평가된 종목을 잘 발굴해서 장기 홀딩을 하는 그런 전략 좋죠. 자, 아무튼간에 동국지학은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잣대를 들이대 봤을 적에도 잘 보합이 되는 종목 같아요. 얘는 이 구간에서 늘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구간에서 박스권 구간에서 매출액이 그리고 영업이익 그 단기순이익이 상당히 좋았고요. 얼마 전에 이런 모습 만들면서 날아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뭐 차트도 굉장히 아름다워졌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동국지학 주주분들요. 다나와도 오늘 많이 올랐네요. 얘도 뭐 끝없이 가고 있죠. 다나와 맞습니까? 끝도 없이 올라가죠. 예, 끝도 없이 올라가. 얘도 2,500원 하던 종목이에요. 3,000원. 지금 뭐 3만원 다 됐으니 10배. 자, 어떻게 보면 이제 10배짜리 종목들이 뭐 속출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온 것 같기도 하고, 조정이 필요해 보기도 하고, 그렇죠. 뭐, 시중에 부동자금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에라, 주식이나 사자, 이러면은, 지금보다 또 지수가, 몇 배가 더 올라가도 할 말은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뭐 산업 전반에 아무는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은 맞는데 어쩝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은 부동산도 그렇고 자금이 돈이 움직이 유동성이 움직이는 시장인데 유동성이 끝도 없이 밀려든다 풀린다 그러면은 글쎄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자, 기다리 스튜디오도 좋습니다. 예, 벌어집니다. 스프레드가. 그렇죠. 몇 번 찍어드렸던 종목이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차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월봉상 스프레드가 여기서 붙었다가 이거 붙었을 적에가 2010년 1월입니다. 여기요. 그 계급장이죠. 계급장 상사 계급장 아시죠, 여러분요? 요렇게 잘 보세요. 요렇게 중사 계급장. 예, 여기 지금 여기 나오죠. 동그라미 친 데가 잘 가던 주가가 잘 그냥 쭉 가도 되는데 내려온다 이거예요. 내려오면서 V자를 만들면 뭐가 되느냐. 요 중사 계급장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절호의 매수 찬스다. 여기 이런 장면이 나오면 한번 잡아보세요. 그때 3,500원, 4,000원. 지금 7,000원이에요. 자,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예. 동진 세미캠.
동운아한테. 아, 얘도 일낼 것 같은데 아직은 안 움직이네요. 동진 세미캠도 한번 보실까요? 예, 아까 보셨죠? 중간에 이렇게 중간 지점에 이런 모양도 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이거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생명선 1, 2가 있고요. 예, 그 중간 지점에 절묘하게 저렇게 갔다가 주가를 거기서 돌려요. 7,500원 에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또 나옵니다. 예, 생명선 띄고 여기서는요. 동진 세미캠 좋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간만에 제가 조금 시간을 내서 너무 죄송하네요, 여러분. 좀 저기 그 자주 찍어야 되는데 옵티팜 날아가는군요. 옵티팜. 자, 신규 성장한 종목들 잘 보자. 뭐 예, 얘도 뭐 재료가 있네요. 그렇죠? 상한가로 막 날아갑니다. 심상치 않았어요, 차트가. 자, 아무튼 축하 드릴게요. 얘도 뭐 소유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뭐 재료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옵티팜. 아이고야, 이런 이게 주봉이고요. 오, 굉장합니다 지금요. 예, 거대한 재료가 뭔가, 예, 아주 파괴적인 재료가 시장에 풀린 것 같네요. 자기 성장 그 고점 15,000원 돌파할 때라도 과감하게 따라붙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예, 지금 꿀 같은 수익이 납니다. 요 15,000원 라인이죠. 자기 성장 고점 라인. 예, 15,000원 라인인데, 예, 거기 돌파할 때. 예, 그거 돌파할 때라도 과감하게 한번 뭐 붙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예, 그게 뭐 돌파 매매죠. 신규 상장주의 돌파 매매. 자, HTS도 먹통됩니다. 자, 옵티팜 차트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뭐 시간도 다 됐고.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예, 여기 상장했을 적에 만들어진 요 고점 보이시죠? 요거요. 요거. 예, 맞고 떨어지죠? 15,000원. 여기 또 맞죠? 그렇죠. 예, 또 맞고 떨어지는데, 그 라인이 아무튼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 라인이요. 그 라인을 시원하게 돌파한다. 나는 저 밑에서는 못 사겠고, 발견을 못 했는데, 행여라도 생명선 돌파하고, 이렇게 뛰는 자리 뭐, 만원대에서 발견하셨다면 타보실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뭐, 요 정도에서 파는 전략이 유효할 수는 있었는데, 그런 장면을 놓쳤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런 장면은, 예, 어떻게 보면 보너스 같은 마지막 탑승 구역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15,000원에 자기 상장 고점 라인요. 쭉 그어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 라인을 그냥 슉 돌파하는데 요 큰 재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예, 좀비가 된 종목이네. 그렇죠? 얘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걸렸습니다. 시동이. 그렇죠? 자, 옵티팜 마지막으로 차트, 예, 감상하시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요. 내일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또 주말에 또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표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